이창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창원 PB님은 오늘 이제는 제발 그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뭔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창원 FA님은 이 키워드 어떤 의미로 주신 건가요? 네, 정말 이제는 제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럼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악화와 북한발 이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운주, 방산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며칠 전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이슈들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슈는 결국 해운주와 같이 운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종목에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지금은 방산, 해운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를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주를 주셨습니다. 시장이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우리의 시장은 조금 더 낙폭이 깊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제발 그만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운주들은 짧게 짧게 좀 트레이딩으로 요 사이에 저희가 수익을 올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종목들을 체크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해운을 먼저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장 초반에는 주가 기준 3,1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우선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지금은 꽤나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것은 내일 시장은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해운 중개, 대리, 그리고 항만운송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해운기업입니다. 해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국제 유동량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와 함께 당시에 여객이 되겠죠. 그 비행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객 운송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항공 운송이 기존 여객선 같은 경우에를 이제 운송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해운업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해운은 전체 유통되는 운송의 84%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항공이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조금씩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해운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역량을 가지고 가기는 분명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주가 상승은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이슈가 결국 BDR을 기반은 물론이고요. 해운 운송료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에 따라 동사도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낮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네.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컨테이너보다는 벌크 그리고 탱커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우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을 때, 특히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이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지금 시점은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벌크, 예를 들면 철강이나 곡물, 그리고 탱커 같은 경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벌크와 탱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주된 선박이 되는데요. 벌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철강 정유업체 이를 대상으로 유가 변동분을 원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유가가 어느 정도 턴을 한다면 그때 실적이 네.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탱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면 이 또한 실적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음봉이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오늘 이 모든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주가가 장 초반 25%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네. 미국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크게 해준다면 그래도 내일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해운주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를 한다면 조정이 나온 뒤에 한번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예, 다음 종목은 한솔 네. 네. 예,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한솔 로지스틱 간단하게 볼게요.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나 트럭 운송 그리고 해상 항공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해운과 관련된 운송과 관련된 이슈에 따른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오늘 매우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대한해운과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해운과 한솔 로지스틱스, 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나 이런 업종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상황도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이제는 제발 그만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도착하셨는데 네. 자, 본부장님은 이쪽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최근 지수 하락에 대한 헤지성 세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해운주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소형주까지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한해운이라든지 한솔 로지스틱스를 저도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일단 그 두 기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는 KSS 해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KSS 해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이 해당 기업들에게는 사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차는 저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제 KSS 해운이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 가스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과 이란, 또 미국과 중국, 혹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거의 사례를 좀 돌이켜봤었을 때 처음에는 이 항로를 움직이지 못하면 운임이 먼저 올라가고 또 그 운임을 통해서 운반되는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KSS 해운 또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참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앞서서도 다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이슈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게 네.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은 가지되 조정 시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하나 더 소개해드려서 KSS 해운 함께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이런 리스크가 발발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기다리면서 차익을 노리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시장이 어려울 때 좀 해칭하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저희가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